존키 수상은 국기 변경에 따른 경제 효과는 수억 불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쯤 발표할 아베 담화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존키 수상은 국기 변경에 따른 경제 효과는 수억 불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기 변경 국민투표에 2,600만 불이 들 것이라는 논란 속에 존키 수상은 실제적 비용은 그보다 적을 것이며 그 비용은 뉴질랜드 포스트로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965년에 유니온 잭이 있는 국기를 바꾼 캐나다처럼 뉴질랜드도 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국기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의 캐나다인도 예전의 국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국기로서 정체성을 확연히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투표가 진행된 이후로는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병원에서는 빈 병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캔터베리 보건위원회는 크라이스트처치의 병원에 급성으로 입원한 36명 가운데 26명을 예방 차원에서 현재 격리했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환자는 모두 442명으로 예년 독감 계절의 평균 환자보다 많습니다. AH3N2가 유행인 북섬에서는 191명의 환자가, 남섬에서 유행인 B타입은 193명이 보고됐습니다. 기스본, 남캔터베리와 캔터베리는 현재 가장 환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AH3N2 환자의 증세가 더 심각하며 입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들은 방문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문병을 자제하라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이외 다른 지역 대표들은 외국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반갑지 않다고 밝히며 존키 총리의 발언과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키 총리는 어제 주택 위기의 현상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이를 해석하면서 오클랜드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부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키 총리는 외국인 투자 유도에 대한 다른 방안에 대해 중국 투자자들에게 오클랜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유치를 유도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협의회장인 헤이스팅스의 로렌스 율 시장은 이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는 열려 있으나 주택시장의 투자에 대해서는 키 총리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으며 테임즈 코로만델 지역의 글렌 리치 시장도 이미 오클랜드와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과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웰링턴에 짓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쪽지를 남겨놓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자로 지난해 추록해 특별보호 감호를 받고 있는 다니엘 리빙스톤은 어제 아침 일찍 전자팔찌를 남겨놓은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다니엘 리빙스톤이 전자팔찌를 해체하면서 경고가 울렸으나 7시간 이후에 조사를 시작했으며 친한 친구들과 지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중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같이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계 여성 블레시 고팅고의 강간 살해 혐의로 검거된 범인 토니 로버슨에 대해서는 어제 재판부는 최소 24년 이후 보석의 종신형을 선고했으나 고팅고 가족 대변인은 보호 감호를 받고 있는 범인들의 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국제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쯤 발표할 아베 담화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오전 히로시마 원폭 위령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은 그동안 역사인식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다음 주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에도 이 같은 인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담화에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일본이 전후 평화 국가로서 걸어온 길, 앞으로 아시아나 세계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할지 등을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담화에는 침략과 반성을 표명했던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관련된 식민 지배에 대한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시장이 지난달 두 차례 폭락을 겪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증권 등기 결산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수는 5,100만 명으로 전월 같은 시점 대비 2,400만 명 줄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6월 12일 최고점 대비 29%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많은 미국 증권시장과는 달리 중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상장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진 것은 지난달 초 상하이 종합지수가 6% 가까이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 8% 넘게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차기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 골자에서 고교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해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배우는 역사통합 과목을 신설해 필수 과목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2년도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세계사가 필수 과목이고 일본사는 선택 과목입니다. 일본의 세계사, 일본사 통합 교육과 근현대사 교육 강화 방침은 세계사 맥락에서 부정적 사국 역사까지 제대로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아베 정권 하에서 우익 성향 교과서가 채택률을 높일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에 부채 한도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채 수요가 늘고 있지만 부채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 국채 공급이 제한돼 국채 시장의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10월 말까지는 이례적인 조처를 동원해 부채 상한을 지키는 선에서 최저 수준의 현금 1,500억 달러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스 카펜터 미국 재무부 차관보 대행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시중의 국채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단기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균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3월 15일까지 부채 한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이후 예외적인 조처를 통해 자금을 차입해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와 원로들의 비밀 회동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최근 공식 일정을 시작했음을 중국 관영 언론이 우회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유인산 중앙서기처 서기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임을 받아 어제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 정치국원인 자오러지 당 조직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여름에 전문가들을 베이다이어로 초청해 휴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은 당과 국가가 전문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베이다이어에서 전문가들을 접견한 사실을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것은 비밀 회의가 개막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다이허는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있는 휴양지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 1954년 이곳에서 첫 회의를 연 이후 해마다 비밀리에 행사가 열려왔습니다. 지중해에서 난민 수백 명을 태운 어선이 침몰해 최대 200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난민 수백 명을 태운 어선이 리비아 인근 지중해상에서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난민선은 리비아에서 15해리 떨어진 곳에서 기상 악화로 운항이 어렵게 되자 구조 신호를 보내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기다리던 난민들이 먼저 도착한 구조함을 발견하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했다고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밝혔습니다. 이 배에는 난민 600명 이상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약 400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투하 70년인 어제 역대 총리가 지난 19년간 매년 밝힌 비핵 3원칙을 거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히로시마에서 열린 위령식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가을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제출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을 포함한 역대 총리가 19년간 언급해온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가 된 뒤 지난해와 재작년 히로시마 위령식에서 비핵 3원칙에 관해 언급했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비핵 3원칙이라는 생각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단체협의회 사쿠마 구니히코 이사장은 비핵 3원칙은 국시라며 의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윌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경제제도약과 4대 구조개혁 완수 등의 모든 공직자들의 역량을 집중해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차관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과 서비스 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 등의 부문에서 2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부처별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회와의 입법 노력 강화,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여성위는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도덕적 근거가 없다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여성위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심 의원의 강압적인 성폭행 여부는 물론 피해자 회유나 협박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어제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20분 정도 진행된 회담 직후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올해 중 빠른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일본 측과 긴밀히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일 관계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사안도 있고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면서 시간 제약으로 폭넓은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이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계기 발표할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일부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엘리엇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엘리엇은 보유 지분 7.12%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조정 권고안이 제시됐지만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위원회가 후속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천억 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삼성은 공익법인 설립 대신 천억 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위는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7일부터 개별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본 롯데홀딩스와 L 제2투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롯데 계열사 4곳에 최대 주주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곳은 호텔 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들 계열사가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기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내야 하는 반기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공시 위반으로 증선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해당 교사에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선 자격증을 취소하고 예비 교원에 대해선 자격증 취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미성년자인 수련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동해시의 한 체육관장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동해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성년자인 관원 4명을 12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는 타고 다녔거나 사고로 원상복구가 어렵게 망가졌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 지방법원은 김모 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양모 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양 씨는 김 씨에게 자동차 거래 대금 4,4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0년 김 씨는 중고차 매매업자 양 씨에게 4,4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이 차량이 한 달 전 폭우로 침수된 차량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5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4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7원 7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가끔 흐리고 소나기가 오겠으며 강한 비와 천둥, 번개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나연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실크로드 여행사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코모노경방 카노폴리 퓨처 인슈런스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할 게시판입니다. 월간 성가정 10주년 기념 전시회 안내입니다. 월간 성가정에서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 9일까지며 장소는 한인성당 대건 안드레아홀입니다. 2015년 성탄세례 교리반 안내입니다. 성탄세례 교리반이 이스트타마키 본당과 타카푸나 성당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지역은 매주 일요일 9시 30분 203호실에서 타카푸나 지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세인트 조세프 성당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이인숙 비비안나 021-157-2596 또는 416-975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세미나 개최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와 뉴질랜드 한인여성회가 공동으로 교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10시에서 1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섭생과 운동,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펀딩에 관해서 강연이 있으며 비누와 막걸리 만들기 코너도 있습니다. 순수 미술 공모전 개최 안내입니다. 멜리살리 국회의원과 오클랜드 한인회 그리고 제뉴 미술인 협회가 함께 순수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장소는 멜리살리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오클랜드 한인회 사무실에서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받습니다. 접수 마감은 8월 28일이며 문의는 미술협회 전화 021-990-914번이나 오클랜드 한인회 443-7000번 또는 이송민 멜리살리 보좌관 전화 815-0278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스쿨 운영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체리티블 트러스트에서는 실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전화 272-7040번이나 모바일 021-257-3404번으로 접수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사물장구 초급반 안내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사물장구반으로 우리 가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수강료는 한 텀에 $50이며 그 밖의 문의는 세실리아 전화 021-257-340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타이치 클래스 안내입니다. 타이치 클래스가 하일랜드파크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참가비는 $3입니다. 행복누리 동남부지역 배드민턴 교실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스트 타마키에서 위치한 뉴질랜드 배드민턴 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2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전화 272-7040 또는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문의와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화요일에는 무료 침술, 민원 상담, 그리고 JP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목요일에는 무료 침술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무료 침술, 무료 금연 클리닉, 취업 알선 도우미, 시니어 문화 교실,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 태권도 호신술 교육이 열립니다. 또한 전화 법률 상담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인의 전화 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CR에서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술, 아나운서, 번역이나 편집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KCR 이메일 nzkcr@hotmail.com이나 kcr1046@hot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래넷 FM 웹사이트 www.planetaudio.org.nz, 코리안 카톨릭 라디오에서 또는 코리안 포스트 웹사이트 뉴스난이나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링크하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북방 선교의 꿈을 담은 옹기 장학회가 어제 오전 서울 대교구청 신관에서 2015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옹기 장학회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대 신학대 학원 이종원 신학생을 비롯해 16명의 신학생에게 각각 200만 원의 장학금과 수혜자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신학생들에게 사제를 직업처럼 선택해선 안 된다며 자신이 왜 사제의 길을 가는지 되새기며 자신을 봉헌하는 양냄새 나는 목자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통일을 마냥 기다리며 북방 선교를 꿈꿀 것이 아니라 선교 사제로의 경험을 쌓으며 부지런히 공부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학교법인 담당 교구장 대리 박신원 몬시뇨는 지난 2002년 통일에 대비해 재단을 설립한 김수환 추기경의 뜻대로 북방 선교가 곧 이루어질 수 있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옹기 장학회는 북한과 아시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제를 키우기 위해 현재까지 26차례에 걸쳐 250명에게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혼했거나 재혼한 신자도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며 그들은 파문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5일 한 달 만에 재개된 일반 아련에서 교회가 이들 가족에게 진정한 환영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교회가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게을렀던 적이 없다며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사목적 돌봄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황은 이들을 공동체에서 겉돌게 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기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들의 신앙생활에 용기를 북돋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집인 교회의 문은 항상 넓게 열려 있으며 모든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법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지 않은 이혼 재혼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지난해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 주교 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에 이어 올가을 열릴 정기총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